자, 주니아님, 치아보험을 라이나가 좋다고 하던데 하나 쪽과 비교할 때 뭐가 좋나요? 라이나가요? 자, 라이나의 장점은 뭐냐면 보험 지급이 정말 잘 돼요. 물론 에치손해 보험사도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저는 딱 두 달간밖에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타사 대표님이나 타사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보험 지급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자, 그래도 일단은 A사 생명의 보험 지급이 정말 간편하고요. 두 번째는 5년 갱신, 10년 갱신이 있어서 5년 갱신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하지만 에치손해보험은 10년 갱신, 20년 갱신, 15년 갱신만 있기 때문에 5년 갱신은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런데 일단은 보험 지급이나 보험료 가성비만에서는 에치손해보험이 에사생명이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보험 지급도 잘 되고, 그리고 보존치료죠. 크라운이 5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하지만 에치 손보 같은 경우는 크라운 씨의 보존치료는 40만원까지만 보장이 된다. 하지만 가입하고 90일이 지나면 임플란트든 브릿지든 아니면 크라운이든 연간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가입하고 90일 지나서 임플란트 10개 하든 보존치료나 아니면 크라운 10개 하든 다 보장이 돼요. 근데 이 에사생명은 연간 3개밖에 가입이 안 되고요. 보장은 안 되고요. 2년 지나서 프리미엄 특약을 넣게 되면 2년 뒤에 크라운이든 그 임플란트든 다 무제한으로 가입이 된다. 근데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근데 프리미엄 말고 연간 3개로 하면 가입일로부터 1년까지만 연간 3개만 보장이 된다. 근데 에치손해 보험은 반대로 임플란트는 200까지 가입이 돼요. 에사생명은 150인데. 또 하나는 앞니 견치나 뭐 앞니 임플란트 했다 그러면은 50만원 더 지급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 담보만 넣고 밑에 브릿지나 틀리는 가입 금액을 20만원대로 낮춰도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물론 몇백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도 쓸데없는 담보 없이 요즘에 임플란트 하지 틀리 거의 다 안 하잖아요. 그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막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런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천하기가 감이 좀 어렵네요.